흰 봉투를 두 개에 나눠서 본인 나이 수대로 이제 퍼서 담는 거예요. 본인 나이 수대로 퍼서 나이 수대로요? 봉투 두 개에다가 네, 두 개에다가. 봉투 두 개에다가 나이 수대로 이제 담는 거죠. 그리고 그 봉투를 이제 친척에게 한 개, 그리고 나한테 이제 좀 친한 친구한테 한 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선물이라고 이제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하고 이렇게 나눠줄 거 아니야. 그러면 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앞전 시간에는 이제 금전운과 재물운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또 돌아온 2탄. 네, 2탄. 어떻게 호두 좀 까보셨나요, 감독님? 이제 까고 다니게 해야지. 아, 그러셨어요? 우선 이제 또 가을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이제 바닷가 있잖아요. 이제 가을 바다도 좀 보실 겸 해서 이제 바닷가를 이제 가셔갖고 젖은 모래를 좀 담아 오시는 거야. 젖은 모래를 이제 가지고 오셔야 해. 그리고는 이제 널빤지 위에다가 이제 평평하게 깐 다음에 이제 머리빗으로, 머리빗 있잖아요. 꼬리빗 같이 생긴 거. 그걸로 해서 그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한문으로 돈전, 금전. 금전이라는 글씨를 자기 나이 수대로 이렇게 좀 쓰셨으면 좋겠어. 자기 나이 수대로 이렇게 쓰시고, 이제 그리고 쓴 글씨를 이제 마르기만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이제 내가 이제 그 모래가 이제 좀 마르고 나면은 흰 봉투를 두 개에 나눠서 본인 나이 수대로 이제 퍼서 담는 거예요. 본인 나이 수대로 퍼서, 나이 수대로요? 봉투 두 개에다가, 네, 두 개에다가. 봉투 두 개에다가 나이 수대로 이제 담는 거죠. 그리고 그 봉투를 이제 친척에게 한 개, 그리고 나한테 이제 좀 친한 친구한테 한 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선물이라고 이제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하고 이렇게 나눠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보고, 아, 이거 뭔 모래야? 하고 할거 아니야. 이거 뭐야? 선물이라며? 하고 할거 아니야. 내가 요즘에 좀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 하면은, 아, 이거 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낳고 다시 나한테 그냥 좀 돌려줘야 되겠는데, 하나 부탁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얼굴도 간만에 봤으니까. 돌려받을 때, 그 봉투를 돌려받을 때 다시 한번 그 봉투에다가 이렇게 금전이라는 이렇게 글씨를 다시 크게 써달라고 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은 금전을 올리는 효과를 크게 보실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또그 금전이라고 앞전에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그래도 뭔가 재물과는 다르게 효과를 조금 더 빨리 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내가 일단 바닷가까지 갔다 온또 정성이 있잖아. 그렇죠. 또 용왕 할아버지도 보고 오고. 그러면은 이거 모래를 내가 일단은 내가 선물이라고 또 줬잖아요. 금전이라고 써서 모래에다가. 그치? 이거를 선물이라고 받았던 분도 금전운이 올라가시고, 여기다가 또흰 봉투를 돌려줬을 때 금전이라고 써서 나한테 다시 돌려줬던 그분도 역시 금전운이 올라가시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한테는 너랑 나랑 상부상조하는 거야 하고 말하면 안 돼. 말하지 말고 나한테 그냥 크게 이렇게 금전이라고 써서 나한테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어 하고 흰 봉투만 받아오시면 돼. 그럼 두 분이서 크게 효과를 보시는 거거든요. 이거 받는 분이나 주시는 분이나 두 분이서 똑같이 내 영상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진짜로. 두분다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해갖고 서로 좋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오늘 이렇게 매화신녀가 이제 금전운을 올리는 꿀팁 2탄 이탄. 어떻게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3탄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